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으로 신탁 공매 물건을 이제 그 찾아서 권리 분석하고 그리고 낙찰받아 성공하는 방법을 하는데 손에 잡히는 공매 투자의 정서 528에서 595쪽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신탁 공매는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보고 신탁 공매를 가 어디서 어떻게 매각이 되는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물건에서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낙찰 받아서 이제 그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물론 신탁 공매도 부동산에 불과하죠. 부동산을 벌려면 어떻게 해서 이 그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 받는 게 근본이죠. 예. 근데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거는 또 신탁 공매 많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알겠지만 축강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동영상만 듣고 말이야 나 홀로 투자한다 하다가 한번 이 그 잘못 이 그 밟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 노란 거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응? 그럼 어떻게 했어요? 손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큰 돈도 아니고 한 40만 원이면 두 달 가량 배울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투자해서 예, 하면 여러분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공매는 첫 번째를 볼 때 어떤 거냐? 신탁 공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돈을 빌리면 어디로 가요? 은행. 나 이렇게 열중히 쳤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기 좋아요? 예. 건방지지 않죠? 예.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강의해보려고. 제가 뭐 이 강의 한 10년 넘게 했는데 뭐 이런 어디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쫄거라 그러진 않겠는데. 예, 그, 신탁 공매는 크게 우리가 은행에 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은행에 가면 돈을,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할 때 뭘 설정해요? 근저당을 설정하죠? 예.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하면 DTI도 보고 LTV도 보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대출금이 떨어지죠. 그래서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갔을 때 뭐냐면 그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뭐 책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책을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그림을 해요.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낫죠? 네. 아, 그렇지. 그럼 글자를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인데 그걸 보려고 하면 잠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제가 이렇게 좀 쉽게 갈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왜냐면 좀 편하시라고 여러분. 예. 아. 자, 위탁자라는 거, 위탁자. 우리가 위탁자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 위탁자.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법에서는 위탁자, 그리고 수탁자, 우선수익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담보 신탁일 때 이래요. 이 사람을 수익자 겸 소유자라고 수익자 수익을 보는 사람이 수익자 겸 소유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또 채무자 겸 소유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 돈 빌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소유자라는 건 빠지지 않아요. 위탁자가 실제 소유자예요. 수탁자는 뭐냐면 위탁자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위탁자예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위탁자가 어디를 가냐. 은행을 찾아가요. 은행을. 은행을 왜 가겠어요? 돈 빌리러 가는 거죠? 돈 빌리러. 빌리기 위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돈이 필요한 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왜? 금리를 낮고 중도 상환수수료 없고 그리고 대출도 많이 해주라. 그래서 내 현금 투자가 작죠? 그냥 빌릴 때는 중도 상환수수료 이 생각해야 돼. 돈을 빌렸다 가니까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더니 대출 여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그 DTI 때문에 소득 이 소득 수준도 보고 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하고 머리를 짜고 있었어요. 아, 고민을 많이 해야지. 대출을 좀 한 70%는 받아야 되는데, 80%는 받아야 되는데, 아, 이게, 경매 물건은 원래 공매 물건은 싼 거 많고 돈, 사면 돈만 벌잖아요. 그죠? 살 거는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이제 후배들이잖아요. 아, 이, 여러분들 다 후배죠. 뭐, 왜냐면 이 경매나 이 공매 쪽은. 근데 후배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이 물건이 없고, 또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 게 없다고. 그래서 경매나 공매를 이 포기하는 이 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 옛날에는 뭐 사면 뭐 그냥 1억도 벌고 막 그랬죠. 한 30년 전에 막 이럴 때는 사기만 하면 1억씩 벌어 그냥. 무슨 아니 아파트 아무거나 사도 왜냐면 경매장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면 요즘 가면 몇백 명씩 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했을 때 투자했을 때 돈을 벌었냐? 지금 목매인 소리를 많이 하죠. 경매 투자나 공매 투자하면 돈을 못 번다. 너무 쉽게 벌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생각이 따르면 어떻겠어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권리 분석을 열심히 해서 특수물건을, 근데 그 특수물건을 샀는데 그게 돈이 안 되는 특수물건은 어떻게 돼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뭔지 알아요? 권리 분석이 엄청 뭐하고 소송을 해서 다 이겼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돈이 안 남아. 특수물건이 돈이 안 남는 특수물건도 많아요. 그럼 공부는 많이 했죠?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자 중에서? 소송을 많이 하는 사람. 소송을 몇 개씩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소송이 발생할 걸 생각하고 그런 게 아예 차단이 될 걸 갖다가 한 상태에서 하면 실제 특수물건도 소송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막 질러. 그리고 좋은 일리 변호사 찾아가면은 다 해결해 준 줄 알아. 잘못 낀 단초는 다시 풀고 다시 해야죠. 변호사 해결해 주지 못해요. 누가 해결해겠어요? 본인이 해결해야 돼. 뭘 갖고? 이거 떼우면 되죠? 돈으로 지어 바르면 돼. 손해보면 되는 거죠? 손해보면. 그걸 왜 낙찰받고 손해보냐, 이게. 입찰보증 포기하거나, 뭐 소송해가지고 변호사도 잘 먹고 살.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는 잘 먹고 잘 살아. 요즘에는 잘 먹고, 잘 못 살고 사는 사람도 있는지만, 요즘에 뭐 월세도 못 내는 변호사도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까지 걱정해줄 건 없는 거지.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가니까 이제 벌금 들어가고 자꾸 다 빠지면 안 돼. 근저당 설정하지 않고 이 아 그 담보신탁으로 하는 거예요. 담보신탁 대출을 받으면 이게 우선 수익자는 누구냐? 은행이야. 금융기관. 이게 은행이라고 보기에는 금융기관이 낫죠.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이금융 상금도 있고 뭐 개인 금융 채권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 은행이야 은행. 했더니 은행이 뭐냐면 담보신탁으로 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이 수탁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수탁자가 뭐 은행하고 약정한 은행 이 신탁회사죠. 신탁회사는 다 담보신탁해요. 지금 제일 큰 신탁회사가 대한통신신탁이죠. 그다음에 K국민회에서 만든 KB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삼성화재하고 흥국생명하고 교보생명이 세 사람이 합작해서 만든 게 바로 이 그 생보부동산신탁이에요. 그리고 한국자산신탁도 있고 엄청 많아. 그러니까 가면은 이 신탁회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대한토지신탁이라 그래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가 뒤로 가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신탁회사가 이 사람한테 이 담보가치가 얼마니까 얼마짜리 수익군서를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은행에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둘이까지 두 사람 간에 어떻게 하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해요. 다 마찬가지. 그러면 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거를 등기부에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탁 원부예요. 요거를 작성해서 이 등기부에 붙이는 걸 신탁 원부.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신탁 원부는 인터넷에서 열람이 안 되고 등기소 가서 등기부등본과 신탁 원부까지 같이 열람을 발급해 주세요 해야 돼요. 등기부만 발급하다면 신탁 원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응? 신탁 원부를 하면은 그 안에 수탁자가 누구고 위탁자가 누구고 우선주식자가 누구고 대출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고 연세 이자는 얼마 이거 다 나와요.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하고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람 위탁자가 우선주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이전.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존하고 있는 거죠. 신탁회사가 신탁등기로 해가지고 등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팔죠? 못 팔어. 이 사람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위탁자가 소유지만 대외적, 외부적인 관계에서 법적인 효력은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보전하면서 이 사람한테 뭘 끌어주냐? 수익권 중서를 끌어주는 거예요. 수익권 중서. 이 수익권 중서 이해가 잘 못하면 서울보증보험 가면은 보증서를 보증서 발급해주죠? 예. 그걸 갖고 은행 갖다 좀 대출해주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이 수익권 중서를 갖고 받고 나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이 사람한테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대출.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죠. 금 실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이자를 내야죠. 여기다가. 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대출을 빌리다가 돈을 상환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신탁을 소유권을 이 사람이 이속으로 해주는 거를 신탁 귀속이라고 그래요. 신탁 귀속. 등기부 신탁 규속이면 소유권이 원칙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갚잖아? 그 사람이 저는 환가를 요청해요, 환가. 팔아서 이 우선수익 채권을 갚아달라는 거죠? 대출 채권을. 환가 요청 하면 신탁회사가 이 물건을 공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에서 매각대금이 발생하면 이 매각대금을 갖고 여기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승낙하고 그래도 돈이 나오면 이 잉여금은 이 배당 잉여금은 위탁자에 상환하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래서 여러분은 담보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신탁 공매는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등기부를 확인해 가지고 위탁자가 누군가를 봐야죠. 응? 예. 위탁자가 누구냐면 신탁 등기 되기 전에 소유자가 위탁자가 되죠. 그리고 신탁 등기되는 수탁자야. 이게 위탁자가 전입신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부를 신탁 공매가 나왔는데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등기부를 열람하고 그리고 전입세 열람은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 열람하니까 소유자가 누구냐? 전입세 열람 사람이 위탁자야. 위탁자 겸 소유자가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겠냐 없겠냐 얘기죠. 위탁자 겸 소유자는 채무자죠? 대항력 없죠.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그 이사를 가야죠.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인도민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인도명의 제도는 법원 경매만 있는 거예요. 공매에서는 다 명도소송을 해야죠. 명도소송해서 이제 그 내부를. 근데 배당 이익금이 있다 그러면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거죠. 이런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공매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온비드에서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면요. 들어가서 이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온비드 화면에서 부동산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매각, 그리고 입찰기간 선택하고, 이 소재지 찾고 자산 부분을 요 기타 일반 재산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검색하면 이게 이 신탁 공매는 두 가지 매각 절차가 두 가지. 하나는 온비디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신탁회사 직접 자기네에서 이 그 자기네 강의실에서 강당에서 회의실에서 직접 공매를 절차해 법원 경매처럼. 단지 차이가 있다면 법원 경매는 사람이 많죠. 신탁 공매는 사람이 뭐 한 서너 사람? 네살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놓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이제 법원 경매와 똑같이 영수증도 주고 입찰자 찍어 주고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서 그때부터 30일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나서 그 잔금을 가지면 잔금을 신탁회사로 납부하는 거죠. 잔금을 납부하면 그 사람한테 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이 잔금을 갖고 이 배분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여기 우선수익자가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에요. 이 우선수익자도 1번, 2번 행위에 근저당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수익권 중소가 여러 명한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수익권 중소는 근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1순위 수익권 중소, 2순위 수익권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2순위 수익권 중소가 공매를 붙이려면 1순위 수익권 중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매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선택하면, 이건 온비디에서 찾아보는 거죠? 신탁회사는 이렇게 많아. 여러 개가 많죠? 그래서 신탁 공매로 분당 아파트를, 이거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내 집, 그, 제자를 낙찰받아 준 건데, 학교 선장인데, 이제 이번 이제, 휴가 있을 때 저를 도와서 조교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감사의 표시로 이걸 낙찰받았어요. 예, 이거를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한 거니까 낙찰받고 이걸 실제 거주한다고 해서 사줬더니 조금 이따 팔고 또 다른 걸 낙찰받았어요. 분당에 있는 거를 청산아파트 낙찰받아가지고 여기 감정가가 얼마냐 하면 여기 신탁공매는 이 감정평가 금액에다 기재를 안 한 경우도 많아요. 이거 감정평가서도 없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신탁구매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감정평가서가 없으니까 뭐가 없느냐? 일단은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들어가면 내부 구조를 다 알죠? 근데 다세주택이라든가 빌라나 연립 같은 걸 낙찰 받으면요. 없어요, 도면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신탁회사 물건을 낙찰 받을 때 뭘 해야 되냐? 일단은, 온비드라 등기부가 없겠죠? 등기부. 일단은 공매를 낙찰받으면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죠?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명칭. 이걸 발급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떼야 돼요. 이 건축물 대장만 띄면 안 되고, 여기다가, 건물, 현황도, 그리고 평면도를 띄어야 돼요. 이 감정평가서가 없는 경우 많아가지고, 이렇게, 건축물 대장은 잘 아시죠? 건물 현황도는 뭐냐면, 동별 위치 있잖아요? 건물이 위치 형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관상. 이 평면도는 뭐냐면 내부 구조도 방이 메고 욕실이 어디고 엘리베이터가 어디고 이런 거 있는 걸 말해요. 평면도라 하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하고 이걸 같이 떼달라고 떼어줘야 돼. 이게 지금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전에는 이제 구청에서 온라인을 받아가지고 한 서너 시간 기다렸는데 지금은 바로 떼어줘요. 2016년 11월부터 이 권한이 주민센터로 이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민센터 가면은요. 이 원래 이게 건물 현황도나 평면도는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아니면 안 떼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법으로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증빙 서류를 제공하면 이 열람해 줘야 된다는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걸 발급받을 때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많이 다퉜어요. 주민센터한테 공무원하고 나하고 다퉈가지고 누가 이겼겠어요?
그럼요. 천하의 김동인데. 제가 왜 알겠냐. 이미 구청의 건축과 담당자한테 통화를 다 했죠. 그랬더니 경매나 공매 정보지를 가면 발급해 줍니다 그러더라고. 갔는데 주민센터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왜 안 떼주냐 했더니 소유자 아니면 안 떼준대요. 왜 경매나 공매 들어가면 왜 안 해주냐 했더니 그게 사실이냐 했더니 그런 규정이 없대요. 그럼 규정이 없다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지금 당당 상급기관인 구청 건축과 담당자한테 전화해보세요. 제가 전화를 확인해봤더니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만 모르고 계시군요. 그리고 얼굴이 빨간지죠?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죠? 아,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정중해주는 거죠. 그 전입세 내려면 딱 뛸 때 도움을 좀 받죠. 요즘엔 이름이 한 사람만 성만 있고 땡땡이 들어가니까 이게 근데 아니 김씨가 내가 김씨인데 김씨가 우리나라에 천만이 넘어. 왜 한 글자까지 지우게 했는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좀 법을 만들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은 개념이 없어서래. 개념이 없어. 차라리 경매나 공매로 진행하지 말든지 말이야. 어쨌든 내가 요거 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센터 가서 뭐냐. 이건 주민센터 가면 안 돼요. 이건 인터넷이 되지만 이건 안 돼요. 근데 뭐냐. 전입시대 열람을 뛰어야 돼요. 열람을 뛰어가지고 뭘 하냐. 전입된 사람이 위탁자라면 대항력 없죠. 그리고 전입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거 신탁 등기 이후에 전입이 됐다. 그럼 대항력 없는 거예요. 대항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 공매에서는 신탁 등기가 그냥 말소 기준 권리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좀 다른 거죠. 신탁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이라든가 임차권이나 이런 수가 이런 처분 행위를 할 수가 무효.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유효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죠. 신탁 등기 이후에 있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건요, 무효이기 때문에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걸 신탁 등기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볼 수 없지만, 그 유사한 기능을 하죠. 어디 가서 뭐 신탁 등기가 뭐, 김동희 선생님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을, 호울에 있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귀에 들어와요. 내가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도 국회의원처럼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뭐 무고죄로 뭐 고발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면요, 헛소문을 터뜨린 순간 한 시간이면 안탄에 내한테 돌아와요. 왜 다 거짓말한 사람 제자가 많거든 내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저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좋은 얘기래. 또 좋은 얘기면 또 바로 귀에 들어와요 또. 그럼 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기분 좋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띄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등기사항 정부증명 쓸 때 여기다 또 뭘 띈다 그랬어요? 이제 띌 때 아, 신탁 원부. 아, 그래. 신탁 원부. 신탁 원부 같이 떼야 돼. 이거 등기서만 떼줘요. 요거 띄우면 왜냐면 우선 수익자, 돈 빌린 대출 현황, 이자 이런 거 다 나와. 그럼 요거 갖고 하면은 이 사람이 배당 인계금이 있는지 알죠? 배당 인계금이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이사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죠? 명도서 할 필요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탁원부를 봐서 이 채권 현황을 보고 이 사람이 배당 받을 거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또 요 등기부에 있는 등기된 사항이 위탁자인지 다른 사람인데 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땐 누군가를 누구한테 확인해야 우선수익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우선수익자면 은행이잖아. 은행 채권 담당자가 그걸 알고 있죠.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동일세대원입니다. 가정입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죠. 그런까지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는 4억 7,600인데 얼마에 낙찰받았냐.
이렇게 1차에 6억 5,400원 시작했고, 이게 담보신탁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한 10%가 업돼 있는 경우 많아요. 근데 그거 불만 가질 게 없는 게 하루에 두 번씩 진행하죠. 10%씩. 그러니까 뭐 이 감정가가 10% 시세보다 업게 돼 있다고 그래서 불만 가질 게 없죠. 왜냐면 하루만 기다리면 뭐 그 20% 떨어진 금액으로 하죠. 그 다음 날 처음에 10%, 처음에는 정상가 10% 업된 거. 그 다음에 10%가 떨어지면 시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날 또 할 때 또 2차에 거쳐서 해요. 한 번, 그 다음에 들어가면 10% 낮은 가격으로 낙찰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10,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틀만 떨어지면 한 30%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걸 왜 시작, 감정가 시세보다 높게 시작하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바로 하루 일 사이에 다 떨어지니까. 3일만 지나면 밥값 돼. 10%씩 떨어져서 이 제가 절차 진행되니까 계약 입찰 들어갈 때 계약금 10% 입찰 보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 매매 대금의 90%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체결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내 사항도 우리가 간단하게 그 여기 보면. 인터넷 전찰 입찰의 경우 개찰이 영업일 이 여겨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2차수 공매 진행 전차에서 낙찰자가 있더라도 다음 차수가 공매가 자동적으로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하루에 두 번씩 진행이 되는데 그게 다 두 번이 그 다음 날 이거 요거를 4월 11일 두 번 진행하죠. 근데 요거는 그 다음 날 10시에 발표하고 요거는 12시에 발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표하니까 12시에 발표하니까 이게 같은 날 여기서 입찰에서 낙찰 받았어도 그냥 진행되는 거죠. 이것도 두 개 그냥 진행돼. 내가 여기 참여 들어갔는데 내가 높은 가격 썼다 해도 이미 여기서 입찰 들어갔다면 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두 개의 입찰 현황이 이때 밝혀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요거 2차 때 들어갈 때도 내가 입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낙찰 받은지 몰라요. 1차에서 낙찰 받았는데 내가 괜히 쓸데없이 입찰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여기서 먼저 낙찰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 두 번째 입찰은 무효가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그런 얘기 쓴 거예요. 자, 말씀해 준 걸 이렇게 신탁 공매를 보았을 때 이걸 기준해서 입찰위에다 근저당이 있다면 이걸 인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신탁 공매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매각 조건을 잘 봐야 돼. 매각 조건. 매각 조건으로 임차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그 매매 대금 갖고 이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나가기로 합의 봤다. 계약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자동으로 나가는 조건으로 경매가 지나니까 임차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매각 조건을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근저당은 매각 매매 대금에서 이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해 준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거 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해요. 근저당은 얼마인지 알죠? 임차인은 금액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입찰 못 들어가죠? 그럴 때에는 그 임차인이 전세보증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우선수익자한테 확인해야죠. 우선수익자는 대출을 해주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대출을 해줬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선수익자한테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신탁등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 이거는 신탁회사하고만 작성할 수 있지 위탁자하고 계약하면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어요. 이 위탁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탁자하고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대출을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 되고 그러면 임차 보증금 어디가 있어요? 이제 그 동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를 안 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수탁자하고 계약했는데 실무에서는 수탁자하고 계약한 건 드물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적법한 위탁자한테 계약, 위탁자하고 계약한 경우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의를 얻으면 못 얻으면 다 무효예요. 그래서 임차, 요 이후에 임차, 임차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주택임대차법으로 대항력을 주장하다가 다 깨졌죠. 그런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 이전이 황길동인데 소유권 이전이 대한토지 있다고 바뀌었죠. 얘가 이제 위탁자고 위탁자 겸 소유, 채무자고 위탁자 겸 소유자고 채무자 겸 소유자고 뭐 이러는 거죠. 수익자 겸 소유자고 뭐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 써요. 이 사람을 우리가 아, 그 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자요. 대애적 백갓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자. 이 사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적법한 거지. 이 사람하고 하면 그 무효예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보면 다른 본문이야 약했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 수익자. 수익자는 이제 1순위가 OK 캐피탈에서 대출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탁 수익이 수익자 같은 경우는 황길동 위탁자라는 거죠. 채무자 황길동 이게 나오죠. 위탁자 황길동 이렇게 나오죠. 전시대 연맹에서 신탁 등기를 기준해서 대항력 유부를 계산한다 이렇게 해본다. 그리고 건축물 대상과 건물 현황도 평면을 따져서 내부 구조를 확인한다. 이건 신탁 재산에서 0순위 1순위 이 그 배당하는 방법이고요. 뭐 이런 거야 뭐. 예,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았는데, 얼마나 낙찰받았느냐. 이거 제가 다 권리 분석을 해준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이 들어왔죠? 네. 여러분, 네 사람이 입찰 들어와도 꼭 2등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네 명 중에서도 1등 못 해요. 응?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1등 못 했지만, 이런 거는 1등 하죠. 1등 하죠. 응? 우리 그 싸우면은, 싸움, 이 실전에는 강한 거야. 여기 벽상 아파트 이 신탁 공매 낙찰 받은 거죠. 다 이게 낙찰 받은 거. 최근에 다 당이 2016년 작년에 다 낙찰 받은 거예요. 요 입찰 참여하면 되죠. 아까 같이 권리 분석을 아까 같이 해가지고 낙찰 받으면 신탁 부동산인데 이게 가죠. 하루에 두 번씩 매각 절차를 진행해요. 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위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죠. 우선 수익자는 뭐냐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돼. 이게 신탁 계약 작성하면 이걸 등기부에 첨부하거든요. 그걸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매매 계약서 쓰면 그 매매 계약서가 등기 필증에 첨부되죠. 그건 똑같은 거야. 그것 똑같아. 그러면 우선 수익자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 채무자가 나오죠? 진수민. 이 사람을 우선 수익자, 대출금융기관, 이 사람은, 채무자, 또는 위탁자, 또, 이거, 수익자, 이렇게 표현하죠. 채무자, 또 이렇게 위탁자, 이렇게 표현하죠. 전입되려면 신탁이라고 해보니까 대항력이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이, 2010년 5월 10이죠? 근데 신탁 등기 날이 언제냐? 2010년 5월 10일에 전입신고 했는데, 2010년 5월 10일 날 전입신고가 됐는데, 신탁 등기는 언제 되냐? 2015년 9월 7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적이라고 하면 대항력이 있을 수가 있죠? 진수미고. 전입세를 떼어보니까, 최아무개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라는 거죠? 예? 남편. 부부간에는 하나의 대항력이 생기죠? 부부간에 이 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면 그 채무자의 효력이 동일 세력은 전부 미치는 거죠? 남편이 채무자면 부인은 대항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인이 채무자면 남편은 잃어버리는 거죠? 동일세 대우는, 채무자의 동일세 대우는 다 같이, 경매나 공매로 소멸되는 권리에 불과한 거,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어디서 확인하냐. 이 사람한테 확인하면 되죠. 이렇게 낙찰받아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 사람 둘, 셋, 넷, 다섯 명 중에 1등 했죠. 1등을 해야 돼, 1등. 학교 다닐 때 공부를 1등 못해도 우리가 경매나 공매에서는 1등을 해야 돼. 왜? 왜 1등 해야 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이 짓거리 왜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여유가 있으면 또 기부도 하고. 요것도 이제 다세대주택이죠. 이런 다세대 같은 거 낙찰받으면요. 저거 없어요. 이 건물 현황도가 없고, 이 그 뭐냐면 평면도도 없어. 그래서 내부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뭐 조금 한 동짜리 지은 건데 그걸 가게 도면이 어디 있겠어요? 이 도면 찾기 힘들어요. 그때 문 열어 문을 따보고 낙찰받을 수도 없는 거. 그럴 때는 뭐냐면 이렇게 건축물 대상 뛰는 게 아니라 건물 현황도 평면도 뛰어보면 평면도에 방 위치라든가 그 가로 세로 이 방의 크기라든가 전체의 건물 이 크기가 다 나와요. 처음에 딱 그거 보고 이거는 뭐 전용 면적 29.85죠? 요게 이래도 방이 두 개짜리예요. 방이 두 개짜리. 요걸 1억 5,500만 원에 분양한 거거든요. 이게 이거. 근데 요거를 1억 2천 몇백에 산 거죠. 1억 7,400에 시작해가지고. 요거를 보면 위탁자가 보면 박영미고 대한도시탁이죠. 이건 제가 지금 월세 받고 있어요. 안 팔고. 부동담보시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것도 두 명이 입찰 들어왔죠? 우리는 2등은 안 해. 1등은 안 해. 두 명 중에 2등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꼴찌죠? 요것도 낙찰받아가 지금 제가 수리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하고 있어요. 요것도 얼마 시작하냐. 이 3억 2,400부터 시작했죠? 근데 이제 2억 때, 초반 때 낙찰 받은 거지. 이것도 위탁자가 이제 그 김철민이고 수탁자가 대한토지타. 전입시대를 띄워보니까 여기 그 위탁자가 소유자죠? 몇 명이야? 이건 단독으로 낙찰 받았죠? 우리 이렇게 1등 하자. 여러 명이 있을 때 1등 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1등 해요. 어떻게? 단독으로 1등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 명이 있을 때 1등 하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뭐 1등이 1등이죠? 응? 예. 요거는 현장 공매에서 낙찰 받은 거예요. 이제, 자. 아까는 온비드에서 낙찰 받았죠? 현장 공매에서 낙찰 받은 거 몇 개만 설명해. 요건 이제 그, 아, 위로 올라갔구나. 현장 공매에서 보면, 현장 공매는 신탁기관에 가서 공매하는데, 한국토지신탁에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신문에 공고했던 거거든요. 얘도 신문 공고하고 내용 한번 읽어봐줄까, 어떤가? 아직 말도 안 되는. 원래? 얘들이 지들 면피성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보면 이렇게, 본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와 각종 권리 행사상 유치권이나 임차권, 압류, 가압류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고 낙찰자가 부담한다는 건 매도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그거 갖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개뼉다구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책임을 안 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매도인이 담보 책임이라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말로 해. 내가 계약 썼는데 이 그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서 이걸 사면서 싸게 파느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민사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각서 썼다 그래 그 효력이 있겠어요? 효력이 없죠? 이게 예를 들었는데 샀는데 근저당을 인수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인수하고 이 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 인수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죠? 근저당을 끌어갖고 팔면 근저당 금액만큼 돌려줘야지. 매도인이 하자죠? 그 매도인이 담보 책임 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 이런 분위기 쓰면은 괜히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누굴 죽이냐?
여기 한국 토지지 딱 한번 죽어. 얼마나 이미지가 나빠지겠어. 자연 짓거리 왜 하는지 몰라.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면 어디에? 소송에서 패소하죠? 그, 저러고 쓰면 여러분은 입찰 못 들어가잖아. 그, 여러분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나 낙찰 받죠? 지금 제가 왜 하냐면, 반어법 쓰는 거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철저히 해서 하라. 이건 제가 오래전에 낙찰 받은 거예요. 몇 년도에 낙찰 받은가 봐요. 이게 2006년 5월 달에 낙찰 받았죠? 예. 얼마에 낙찰 받은가 볼까? 3억 3,600짜리를 얼마 낙찰? 1억 6천만 원 낙찰 받았죠? 이거하고 강남구청에서 뭐 나를 세무조사 한다고 난리쳐. 아니 뒤 반값에 샀다고 말이야. 도대체 안 미친다고 말이야. 나하고 전화해가 지랄하더라고 막. 내가 지랄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얼마나 야단쳤겠어요. 한국 토지장 대해서 공매로 낙찰받는데 내가 이 뭐야 뭐지 다운 써서 이 매매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토지장이 나하고 짜고서 단합해서 이, 그, 다운 계획 써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한국 토지신탁이 자료를 제출했고, 내가 제출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아, 그럼 잘못했네. 잘못했네. 아니야. 바로 지금 사과하라고 말이야. 당연히 지금 당장 하는데, 당장 쫓아가서 당연히 가만 안 둘 거라고 말이야. 아,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 말이야. 공무원이 말이야. 국가공무원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겁을 먹겠냐고 말이야. 김동희나 되니까 야, 겁을 안 먹고 있지. 그래서 사람 차가 많이 받아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 감으로 때려잡듯이 하면 돼요. 계약을 체결했죠. 이건 생보부동산 시장에서 내 공매로 다 낙찰 받은 거다. 이게 8억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가지고 7차인가에서 낙찰 받았거든요. 이 가격에. 그게 엄청난 거 쓰고. 감정가 8억인데, 얼마 낙찰하면, 요, 4억 2천만 원대 낙찰 받은 거예요. 참. 옛날엔 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불행한 시기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잘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이제 명도소송이 진행된 걸 갖다 승계 집행 받고 있기, 내가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 집행 단계에서 이사비용 400만 원 주고 내보냈어요. 이놈 나한테 7천만 원 달래? 7천만 원. 요건 또, 최근에, 한국자산시장에서 상가 점포를, 이제 요거. 아, 요건가요? 아, 요거다, 요거. 이 카페하우스. 요거를 낙찰받아가지고, 지금 세를 천만 원, 이제 백만 원씩 폐회를 받고 있어요. 요거는, 요, 캐비, 오피스텔은 이거는 한 20년 전에 낙찰 받은 건가? 15년 됐나? 아. 막 송도 막 뜨고 그럴 때. 이게 낙성대 전철역에서 바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도 있어요, 오피스텔. 이제, 이렇게 이제, 호수가 13개인가, 11, 13개인가, 이게 7, 1갈 메가, 이 메가 될 때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온미디에서 일반 기타 일반 재산으로 해가지고 눌러가 검색하면 신탁공매를 찾을 수가 있고 또 현장공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장공매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걸 많이 하고요. 온미디에서는 소액 부동산을 갖다가 이 공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기업도 많은데 지금도 소액 것도 현장 공매 진행할 수 있고 이 전 매각이 안 되면 그 전차로 해서 수익 계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 특강은 이제 그 벌써 44분이 지난 관계로 이 강의는 요거로 이제 그 마치고 또 이제 앞으로 공매에 관심이 있다면 제 그 제 카페 있죠? 예. 네, 여기 김동희 교수의 부산물을
네이버에다가 치면 바로 뜹니다. 여기 떠가지고 제가 교육하고 있는 내용. 예,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얘가 문의하고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남는 동안 답변도 하고 와서 오프라인 들어도 되고 또 제가 홈페이지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홈페이지는 이제 보면 경매119.com입니다. 홈페이지 동영상은 홈페이지도 하고 경매119.com을 치면 요걸 뭐 네이버 창에 쳐도 되고 아니면 저기 그 요게 주소 창에 쳐도 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서 거기 그 동영상 들어가는 데 있거든요. 그 경매119.9 표시해 놨어요. 거기다 누르고 들어가면 바로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예, 예, 무료 동영상도 많으니까 무료 동영상도 보고 또는 유료 동영상도 보고 아니면 오프라인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내일은 이제 그 배당 특강도 있으니까 또 내일 배당 이제 강의도 특강도 관심이 있으시면 내일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